임동기 건국대 회장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과 국국과 공국의 산 증인이십니다. 서북청년단 회장을 지내시고 건국대를 지내신 원로직의 원로 어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까지 나와주신 태국기 애국국기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33살 때 이 체육관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민주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자는 제안연설을 했던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니까 애국당 당원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모든 애국심을 한데 묶어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훌륭한 대통령이 우리 애국당에서 배출될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 죄가 있다면 아버지가 너무 훌륭해서 5천년 가난을 씻어버리고 버리고기를 없애서 굶어서 기운이 없어서 일어나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비계에 살을 찌게 해줬더니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제 정권까지 뺏어갔습니다. 안철 나오셨기를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얼마나 살이 쪘으면 우리 작년 겨울 룸보라를 무릅쓰고 태극기를 들고 천만 시민이 발이 부르뜨고 목이 터지도록 길거리를 룸에도 대도 두 번씩이나 그 사람들에게 졌습니다. 탄핵에서 지고 선거에서 지고 두 번을 졌어요. 실험은 삼세판을 하면 두 판을 이겨야 되는데 정치는 마지막 한 판을 이겨도 승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 한 판 남은 전쟁 여러분이 반드시 이겨주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겼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눈방울 하나를 보니까 일당 백이 아니라 일당 천으로 학교에 나갈 가능성이 보입니다. 제가 나이 80이 되도록 이 나라에 살면서 대통령이 여러 번 바뀌었지만 국민에서 소외되고 제외되고 있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가짜! 촛불을 들었던 사람만 대한민국 국민이고 태극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불태워버려야 될 적폐 대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정신 나간 놈이야. 여러분 무슨 죄를 여러분들이 졌길래 나라 사랑하는 것이 죄입니까? 왜 국민에서 소외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잃어버린 이 나라를 다시 찾아서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절대절명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겨야 이기기 위해서는 미운 사람도 떡 하나 넣으라고 좀 미운 사람들도 다 우리 편으로 끌어들입시다. 집집마다 있는 모든 태극기가 다 우리를 위해서 흔들어줄 수 있도록 폭넓은 정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좌익하는 사람들은 원체 지저분한 사람들에 대해서
양말만 벗어서 흉을 봐요. 앞으로 우리 동지들 간에 미운 점이 있더라도 절대로 욕하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끼어안는 아양을 베풀어주길 바랍니다. 우리 화평 조원진 공동대표님 같은 분들이 화평화 우리 애국당에서 더 많이 솟아나서 전 방방곡곡에 전국 방방곡곡에 깊숙이 뿌리 내릴 수 있는 애국당이 돼가지고 박정희 대통령같이 전 세계 정치 주도자들이 부러워하는 훌륭한 대통령을 만들어내면 여러분들 오늘 죽어도 소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복기 애국금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지는 굴욕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후손,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손자들 저런 세상에다가 맡겨뒀다가는 인민재판으로 다 멸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생전 들어보지 못하는 묵시적 죄라는 것 처음 들어봤습니다. 묵시적인 죄를 주려면 삼성 부회장 이재용에게만 줄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돈 내준 사람들부터 다 처벌해야 돼. 내물로 간 거 알면서 왜 돈 내줬어? 그리고 헌법에도 없는 권한을 행사한 사람도 있어요. 헌법재판관이라는 사람들이 헌법재판하면 판의 심판은 인용을 하느냐 기각을 하느냐 딱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하게 돼 있는데 미친년이 파면권은 어느 한 개도 없어요. 헌법에 그 미친년이 대통령을 파면하고도 멀쩡하게 살아있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내란의 죄는 범한 사람들이에요. 이 나라의 국군을 창설한 내란 죄를 범한 사람들이 사법 발라입니다. 방을 묶고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공동을 우리 애국당은 여러분 정말로 분발하고 정말로 열성을 다 쏟아서 한테 묵혀서 큰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 반역자들을 다시 우리가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달하자!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든 오늘 장수 체육관에 가서 전국에서 모여온 대표자들 만나보니까 다 훌륭한 사람들이고 당 대표를 해야 될 만한 사람들이 왔더라. 이 정도라면 우리는 앞으로 미래 새로운 대한민국을 되찾는 정당으로서의 모자람이 없을 것 같다. 너희들 전부 내 함께 마음을 모으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애국당에 모여들고 그 애국당이 다시 중심이 되어서 우파 성향의 모든 정파 있는 사람들이 다 뭉쳐가지고 다음에 우리가 전쟁할 때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